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소식에 IT와 자동차 등 관련 업계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애플이 현대자동차에 애플카 개발 협업 방안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동차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세계적인 스마트 기기 제작 업체와 완성차 제조사의 만남, 과연 어떤 효과가 예상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잘 지내시죠? 네, 잘 보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서 미끄럽습니다. 예, 예.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현대차와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 두 기업의 만남, 어떤 효과가 예상이 됩니까?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현대차 그룹 하면은 완성차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떠오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애플 자체는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제품 하게 되면 바로 스마트폰을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연 기업이 바로 애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모빌리티 쪽을 누가 지배하느냐라고 일종의 애플이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이 애플에서 이러한 미래의 모빌리티,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 또 이게 세상을 휘젓는다 하게 되면 테슬라가 그날 당일날 주가가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경쟁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애플의 협력사, 애플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모빌리티를 만들 것인지, 또 그런 기업의 선택 중에서 현대차 그룹을 이 선정을 하고 이 협의를 제안했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현대차 입장에서도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도 한 달 이내에 답을 주기로 했으니까 아마 2월 초까지 결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애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태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현대차를 비롯한 몇 개의 기업에다가 예. 애플이 협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대차만 신청한 건 아니거든요. 아, 뭐 벤츠나 BMW 이런 곳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 군데다 아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현대차에서도 분명히 애플의 제안을 받았는데 예.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이 검토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 한 달 정도를 고민을 해서 답을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이 여러 가지 시너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현대차에다가 주문을 한 이유는 나름대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중에서 기술 수준도 선두 그룹이고요. 예. 또 800만 대 생산에 대한 어떤 대량 생산 시스템, 또 효율적이면서도 또 현대차 그룹 하게 되면은 뭐 수소전기차 말할 필요 없고 전기차도 올해 여름부터 이 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최고의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예. 이 시스템이 애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반자율주행 개념도 자율주행 또 뭐 앱티브 같은 데를 합작을 통해서 모션이라는 합작 회사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있고 또 예.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라는 다각 보행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험로라든지 특수한 지형이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이르기까지 예. 선진형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예. 애플의 여러 가지 색깔을 넣기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애플에서도 배터리 등 자체 기술 개발이 좀 이야기가 돼 왔었거든요. 네. 기존 완성차 그 업체와 협업 논의설이 꾸준히 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테슬라 하게 되면은 뭐 세계적으로 세계 20% 전기차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 상태에서 차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 작년에 국내에서도 모델 X가 화재가 생겨서 탑승자 한 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뭐 탈출로에 대한 것들도 일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전원이 예. 나가게 되면은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도 모빌리티 하게 되면은 일반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고장나면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고치면 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고속으로 움직이는 모빌리티는 탑승자의 생명이 담보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에 대한 것들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만큼 잘 아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도 노하우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안전에 대한 장치에 대한 것들이 이 함부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애플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량 생산
또 생산의 효율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도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룹 하게 되면은 현대차그룹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중에 현대차를 택일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동차 제작사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닥에 깔렸기 때문에 예. 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은 기업에다가 이거를 제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협업을 하게 된다면 네. 현대차에서는 플랫폼만 제공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이 좀 될까요?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예. 애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애플카를 선언을 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의 공장을 인수를 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 아이폰 하게 되면 이 대만의 폭스콘 이런 데다가 설계도를 모두 줘서 주문, 하청 생산해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하청을 줘서 모빌리티도 받아서 자기네 시스템을 심은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심어가지고 그 모빌리티를 받아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걸로 결정됐는지는 완전치 않지만은 후자일 가능성, 말씀드린 대로 하청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프리미엄 브랜드도 선언을 해놨죠. 또 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기술 수준 자체가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오픈을 했고요. 예. 그래서 현대차 브랜드를 극대화시켜서 그룹의 어떤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애플의 하청 기업으로 나간다 그러면 애플 로고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차만 모빌리티만 제공을 하지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는 제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청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대차 브랜드를 같이 갈 것이냐.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애플하고 한 달 동안 협업을 통해서 어떤 협의사항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파먹은 이 사과 모양으로 로고만 나갈 것인지 예, 예. 아니면은 현대차하고 공동 로고를 쓸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애플에다가 모빌리티 하청을 제공을 해주지만은 현대차가 독자적인 브랜드로 같이 투트랙으로 갈 것인지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협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동전의 어둡고 밝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만약에 양측의 그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 네. 양산 차량은 몇 년도쯤에 좀 나오겠습니까? 일단 애플카는 2024년에 이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2024년 하면은 지금 뭐 3년 반 4년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시간적으로 굉장히 지금 짧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차세대 배터리부터 각종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간이 마침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는 2024년보다도 2, 3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 27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예. 일단은 협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러나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내연기관차는 3만 개의 부품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전기차는 약 15,000 개에서 18,000 개의 부품이니까 약 과반이거든요. 예. 또 배터리 등 모듈 개념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면은 모듈 몇 개만 모이면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연기관차는 근본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안전이 전제돼 있어야 되고 또 대량 생산 체제 또 시스템을 심어줘야 되고 또 배터리에 대한 차세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2026, 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또 빨리 될 수도 있지만은요. 예, 예. 일단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그 애플의 힘이 대단한 게 그 현대차가 이번 협력 소식에 9년 만인가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맞습니다. 예.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현대차뿐만이 예, 예. 아니라 뭐 계열사까지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현대차 자체가 모듈별로 해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것을 예. 애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누가 협력사가 될 것이냐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하고 예.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현대차가 묶어서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가장 큰 경쟁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 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또 하청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쓴다면은 고민이 많고요. 예. 예를 들어서 휴대폰만 보더라도 우리가 두 개가 안드로이드 시스템하고 이 아이폰 시스템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만들고 안드로이드를 그냥 심어주는 일종의 보편적인 플랫폼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요,
아예 제품 자체가 애플 로고가 찍혀야 되고 시스템을 애플로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하청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신업이 굉장히 좁다는 것이 또 애플의 한 가지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만약에 그 하청으로 그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 로고를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면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좀 선두 반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차가 못 가지고 있는 거를 애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 쪽이라든지요. 또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기술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현대차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두 기업이 협업을 통해서 누가 주도권을 주관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세계 시장의 모빌리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기회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 단순하게 어두운 부분을 얼마큼 최소화시켜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 수면 위로 올릴 것인가 이런 협약에 대한 내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대차그룹 내부에서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이게 과연 이 장단점에 대한 것들 단점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 현대자동차가 본인들이 개발한 그 차량용 운영 체제 OS죠. 이걸 모든 차종에 좀 실을 예정이라고 이전부터 밝히면서 애플과 구글을 견제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맞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애플과 협력할 때 계약을 좀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본인의 경쟁력을 또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현대차는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정의선 회장 체제 물론 이제 부회장 때부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이라든지 저가의 동침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미래 모빌리티는 본격적으로 융합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전기차, 수소전기차 또 자율주행 또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하는 공유 모델 또 이 특수 지원 같은 데 갈 수 있는 이동 모빌리티 같은 데 이런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자동 전기차가 앞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동차의 전용 플랫폼 또 소프트웨어와 더불어서 인공지능까지 포함되는데 이런 독자적인 부분들을 현대차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는데 애플은 또 나름대로 자신의 OS를 집어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예.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양쪽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거는 협약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미래는 네 거 내 거 모두 100% 내가 갖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얼마만큼 장점을 갖는 기업들이 합정 연행 또는 저가의 동침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가 관점이기 때문에 좀 더 한 걸음 양보해서 세계 시장을 독점하자 주도하자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몇 주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 텐데요. 이번 현대자동차와 애플의 그 협업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형태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게 현대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위에 플랫폼 바닥에다 배터리 모터 시스템 중요한 시스템 깔아놓고 위에다가 덮개만 바꿔주면은 여러 차종을 만들 수 있는 흑자 모델이 전용 모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찍어내는 거고 여기다가 자율주행을 집어넣어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창출되는 이러한 세상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130년의 내연기관 역사가 뒤바뀌는 시기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본격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이용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도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애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0% 내가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만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느냐가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